오케이, 그 성인 것 같은데? 님들 일단은 저 성부터 뿌든 다음에요. 뭐야, 잠깐만. 에? 뭐야 쟤. 잠깐만요. 후느낌의 반도를 전체 탐험을 좀 해보자 라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다짜고짜 때리네. 어, 왜 피가 달아있냐 왜? 지금 점프? 오케이. 얘 바본가 설마? 아 그러네요, 바보네. 죽어! 어, 역시 덩치가 큰 애들이 호구가 많아요. 자, 아무튼 성으로 갑시다. 나 그 뭐지? 여기 성 안에 있는 애한테 편지 전해줘야 되는데? 일단 촉법 켜주고요. 몬성. 야 애들 많은데? 내가 괜히 건드리는 건 아닐까? 하지만 좀 못생긴 사람을 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 죽어! 야 아직도 엄청 많이 남았는데? 잠시만요. 야 진짜 엄청 많네. 저것도 저기네? 저 뭐야 저거. 어 얘 뭐야, 얘는 쟤는 크네? 헐! 이게 님들 제가 그 마금상가 모시기 그거 한다고 고집 부리면서 근력을 많이 안 올려가지고 아직 그냥 체력만 높은 돼지가 됐네요 지금. 생명력만 21이지 다른 건 다 약해가지고 딜이 잘 안 박힌다. 어우 씨, 대검은 신이고 무적이다. 아 대검 맛있긴 하다. 어우 씨, 대검 드니까 그냥 바로 깼는데요? 역시 다구리에는 대검인가? 자 불기름, 불기름 먹어주고요. 클레이버? 쌍날곰의 탈리스만? 잠시만, 어디다 쓰는 거지? 연속 공격의 마지막 공격을 강화한다. 아 잠깐만, 님들 저거 보스 게이트잖아. 여기 보스 잡는 곳인가 보네. 모닝스타가 출혈 있으니까 모닝스타 듭시다. 딜은 약해도 사자 혼종? 네, 좀 볼게요. 와 개 못생겼네. 잠깐만, 아 얘도 약간 그 뭐지? 사냥개 기사 느낌인데? 아이고 흠. 아 임마 그만해, 죽었잖아. 대검으로 잡을까? 저 친구가 경직이 걸려주면 참 좋겠는데요. 아니 경직 걸린다 얘. 잠깐만 나이스인데? 이때 상남자는 바로 강공격 차지. 죽어! 친구야, 이게 대검이야. 정신 못 차리겠지. 와! 곰이끼의 대검? 아, 큰 소리 죄송합니다. 아니, 야, 개간지 나는 무기 주네? 잠시만요. 야, 이건 근력이 40이야. 아, 님들, 근접 무기가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이 나와버리면, 나는, 전사가 하고 싶긴 해, 이거. 그래, 꾹 참아보자. 님들, 저는 낭만의 그 자체잖아요. 엄청 힘든 여정이 되겠지만, 낭만 하나만 믿고, 나는 간다. 이 해파리들 한번 다 잡아볼까요? 뭐 아이템 주지 않을까? 오! 야 얘들아 미안해. 잠깐만 잠깐만. 아! 아니 주인공은 뭐 고무고무 열매 먹었냐? 아니 야, 아니 악마 열매 먹은 것도 아니고 왜 수영을 못하는데? 오 뭐야. 안녕하세요. 야 너 오랜만에 본다 야. 아우 씨. 게알. 어우 맛있겠다. 게알 야미. 근데 나 어디로 가야 돼?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저. 자 처음부터 리제로 해가지고요 아버지 찾아봅시다. 엘레나짱의 소원을 이뤄줘야지. 소원이었나? 아무튼 엉덩이 찌르고 시작할 수 있나? 아 안되네. 어?
그로기에 걸려준다면. 어우씨! 와, 패턴도 안 보고 잡았다. 너 생각보다 약하잖아. 신정성 먹어주고요. 단성 먹어주고. 아, 단성 나 엄청 많네. 무게 강화 좀 할까? 근데 이건 역시 나중에 마검사 무기 얻으면. 아씨, 그놈의 마검사! 그냥 강화 좀 해야겠다, 돌아가면. 그래,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건데 계속 너무 거기에 얼매여서 살지 말자. 어? 아버지! 어, 일레나의 편지를 준다. 이거 받으세요. 자, 이러면 이성에서의 볼일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님들 흙느낌의 반도 여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싹 봅시다. 님들, 제가 일촉성 여기 몬성을 봤고요, 몬성 아래로 쭉 가서 여기서 사자음정을 잡았어. 가자. 진짜 완전 꼼꼼히 살펴봐야지. 여기가 님들 그 녹집스프인 것 같죠? 어, 그러네 그러네. 와, 어, 왜이래 왜이래 왜이래. 너네 공격 되게 특이하다. 잠깐만, 나 독걸려, 나 독걸려. 어, 어, 여기. 아, 여기서 뭔 꽃게가 있냐. 진짜 극혐이네. 어, 독꽃 뭔지 모르겠지만 독꽃이나 많이 먹어갑시다. 됐어, 벌레 끝. Hello. 어, 전에는 나. 어? 야, 뭐야? 어? 아, 이거 어떻게 잡아야 돼? 원거리가 답인가? 허잇! 아, 그러네, 원거리가 답이네. 도관계. 어, 마법이다, 마법. 와, 드디어 마법을 먹었어, 잠깐만. 아, 근데 나는 마법사가 아니라서 마법은 필요가 없는데? 저는 마 검사지 마 법사가 아니거든요? 렛츠고! 오, 무슨 교회 같은 거 있는데? 어, 여기 초소 하나 있고. 어, 뭐 있는데? 잠깐만, 여기 갈 수 없나? Nope. 저기 메시지 남겨져 있는 거 봐서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One hour later. 호잇! 나는 그냥 이렇게 와버리거든. 큰 거북이 등딱지? 아니, 이걸 왜 여기다가 숨겨놓는 거지? 여기 또 맛있게 받아갈게요. 따스함의 돌. 어, 뭐지 이거? 세 마리의 지혜로운 짐승을 찾아라. 아, 그냥은 못 들어가? 아, 그러네, 세 마리의 지혜로운 짐승을 찾으래요. 일로와. 동물 잡는 건 취향이 아니지만 공격한다면 어쩔 수가 없어. 짐승고기 덩어리. 그리고, 아, 이 거북이네. 아, 늑대 잡는 건 줄 알았는데요, 거북이네. 잠깐만, 거북이 찾아. 어, 아니, 저게 뭐람? 사신들인가? 아! 별것도 아닌 게. 중력석 덩어리. 난 저 가운데 있는 얘가 제일 센 거 같은데. 저건 뭐야? 아니, 저 사스케 뒤에 있는 그 잔상 아닌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오! 오, 야야야! 와! 와, 뭐, 와, 님들 저 땡겨졌어요, 방금. 죽어. 어, 뭐, 일단 다 잡긴 했습니다. 생각보다 별건 없네. 근데 나 거북이 두 마리 찾아야 돼. 어, 문 있다. Open the door! 야, 여긴 뭐야? 꽃챙이의 지하묘지? 이런데 거북이가 있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온 김에 여기나 한번 보자, 그러면. 이거, 사인 저장소 켜주고. 사인은 다음에 해줄게. 이걸 또 열어야 되나 본데. 헬로. 오, 깜짝아. 아씨, 깜짝아. 갑자기 나오지 마세요. 함정 주의해라. 야, 뭐냐? 설마 가면 이게 나온다든가. 어, 야, 저기 뭐 있는데? 님들 왼쪽에 뭐 있었어요? 근데 여기 아래는 일단 내려갈 필요 없을 것 같아. 님들 저기 보이죠? 어이차! 묘에 보라, 먹어주고. 아, 마음이 꺾일 것 같다. 아니야, 아직 꺾이지 않아. 중요한 건 꺾지 않은 마음. 아! 야! 안 돼! 이거 살짝 올려주고, 내려가 볼게요, 이제. 아, 안녕? 아, 너네 뭐 뱉는 애들 아니었니?
말하는 머리 도와줘? 도와줄게 기다려봐. 내가 도움 전문이거든? 도와줘 라고 목소리를 낸다. 아니야 지금은 쓰지 말고 나중에 뭐 어디서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뭐야? 어딘가에 무거운.. 아 처음에 봤던 문? 오케이. 아 여기서 이제 구멍으로 넘어가면? 그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네. 그럼 여기 문 열려있고. 아 맛있구만. 어? 에? 보스야? 아 뭐 잠복들도 있냐? 야 잠깐만. 야 환수의 파수견? 야 석상이네 무슨? 일단 얘네 잡고 일단은. 우와 뭐야? 뭐 공격이 이래? 아야 근데 잠몹이랑 같이 있는 건 아니지 친구야. 이건 많이 비겁해. 아 잠깐만. 아 쟤 뭘 던져. 게다가 쟤는 와 미치겠네. 잠깐만. 아 사거리 이씨. 아니 잠깐만요. 아아 아, 걔 야비하게 싸우네? 아아 걔 짜증나. 잠깐만요. 어? 님들 이때 이걸 쓸까요? 도와줘 도와줘! 아이 도와달라고! 아 진짜! 잠몹 잡으려면 자꾸 보스가 때려. 아이 뭐 어떡하냐 이거? 아니 아 이 자식 어떻게 이거 머리 세 개 달린 놈. 엘레의 교회라는 곳에 가서 영체를 소환할 수 있는 그 종을 받아오래요. 어 여기 이 마녀한테 종을 받으래요. 환혼의 종. 그래 이거. 그리고 늑대의 뼈가루 이걸로 늑대를 소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님들. 이걸로 나도 다구리 하면 돼. 씨 딱 돼. 나도 간다 이제. 어 됐다. 아 잠깐만요. 내 돈 좀. 아, 너네 왜 나 때리니 근데? 늑대 때려 늑대. 나 말고 어 너네 좀 싸워봐 늑대야. 아니 왜 어그로가 다 나한테 와? 늑대 있잖아. 아니 늑대 있잖아. 아 아니 달라진 게 없잖아요. 어 일단 아무튼 가네요 님들 저렇게 소환이 된다는 건 알았는데 어, 도움이 안 되지 왜? 내가 잘못 쓴 건가? 일로 와. 다 잡은 것 같은데 잠모? 그죠? 어, 뭐야 막 불 뿜네 쟤? 아 도움이 되긴 하네요 늑대가. 어? 야 이거 뭔 공격이야 저거는? 어 앞잡 되는구나. 그러기 절대 안 걸릴 것처럼 생겼는데 그러기 걸리네. 어 잡았다. 어 얘 뼈가루 준다. 어허허 아인단? 오 아인단의 뼈가루. 이제 아인단을 소환할 수 있는 거네 늑대 말고. 이쪽 구석은 다 봤거든요 이러면. 아 마술사 탑을 안 봤네. 거북이 두 마리 잡아야 되는데. 일단은 계속 가봅시다. 아직 봐야 될게 많으니까.